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주말이요. 오늘은 뭐 먹나요? 오늘은 BBQ 신메뉴죠. 블랙페퍼 치킨과 황금올리브, 그리고 황금치즈알볼, 멘보샤, 소떡소떡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콜라. 그래요. 오늘도 잘 잘 먹겠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먹겠습니다. 비주얼 한번 살짝 안 보여드려도 되죠, 여러분? 네, 오늘 치킨이에요. 블랙페퍼. 후추. 과연 맛이 어떨까요, 얘가? 글쎄요. 맛이 듣기로는 어떨지 살짝 매콤하다는 걸 들었습니다. 매콤하다고요? 네. 아, 그래요? 블랙페퍼 치킨 맛있어요. 아, 드셔보셨습니까? 우리는 안 먹어봤나? 저희는 다른 걸 먹어봤어요. 다른 거두 가지 먹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신메뉴가 총네 가지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 중에 저희가 매운 거 치킨 하나 먹고, 황금올리브 매운 거 하나 먹고, 얘는 지금 처음 먹어봐요. 그래요. 뭔가 치킨 앞에 깔마한 우리 나그랑 티를 입고 있으니까 네. 아주 어려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복이에요. 네, 저희 일복입니다. 네, 절대 일복. 밖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아요. 네. 드십시다. 네, 일단 콜라 한 모금.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지각생들 많이 보이네. 맛있구만. 진짜 이 콜라를 먹기 위해 치킨을 먹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네. 이해가 됩니다. 콜라를 먹기 위해 치킨을 먹는다고요? 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빨간님이 그런데요. 콜라가 더 네. 저렴하고, 냉장고에 막 쟁여놓으면 막 언제든지 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같이 어울리는 맛이라 이 얘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먹어요! 먹어볼게요. 전 다리. 다리, 다리. 블랙페퍼부터 먹어요? 그래야죠. 신메뉴 먼저 먹어야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다리. 일단은 가슴살을 먹어볼게요. 가슴. 너무 근데 너무 많이 뿌려져 있다. 그리운 내 가슴살. 일단은 향은 후추 냄새가 확 나요. 그냥 코속으로 확 들어옵니다. 근데 엄청 많이 뿌려져 있어. 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뿌려져 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이거? 괜찮대요. 누구야? 드셔보신 분이. 비비큐 치킨은 일단은 치킨이 좀 닭이 좀 큼지막하고 되게 부드러운 게 특징이죠. 네. 좀 많이 뿌려져 있어, 우리. 얘는 맵진 않네요. 후추치킨. 뭔가 맛이 진하다. 네. 닭다리가 뭔 좋아해요? 저는 항상 가슴살. 대신 이게 치킨을 살짝 느끼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치킨이 느끼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칼칼하니, 괜찮네, 칼칼하니. 하면 배신인데, 혹시 연애 시작했어요? 보통 연애 시작하면은 다들 뜸뜸하더라고요. 하고 싶대요. 아, 하고 네. 싶다고? 아, 아직은 나이 어리잖아. 아닌가? 맞아요. 괜찮아. 아니요, 생각보다 많이 안 매콤해요. 뭔가, 그 후리카케인가? 뿌려, 밥에 뿌려 먹는 거 있잖아. 그거 좀 매운 것 같아. 그 밥에 뿌려 먹는 거 있잖아. 네. 근데 좀 매운데? 매워! 많이 먹으니까 매운데요? 아, 그래요? 일단 제가 한 입에 먹어서 그냥 쭉 넘어갔나 봐요. 한번더 먹어볼게요. 매워요. 달달한 맛은 못 느끼겠습니다. 다른지는 어떻게 모르겠고, 뭔가 매운 치킨이 드시고 싶은데 양념이 발려져 있는 미끄덩미끄덕 끈적끈적거리고 이런 친구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블랙페퍼 치킨 드시면 아주 매콤하게 드실 수 있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제 후추 맛이 생각보다 많이 저는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니가 근데 입맛이 조금 강한 편이에요. 좀 항상 진하게 먹는 편인데 네. 후추 맛좀 강해요. 독하신 분들은 톡톡 털어 드시면 돼요. 안 드셔보셨어요? 아유, 기본 치킨 베이스가 맛있으니까 먹으면 하죠. 신메뉴 중에는 먹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네 가지 중에 저희 두 가지 먹었는데 두 가지는 탈락입니다. 그건 우리가 뭐 그냥 집에서 먹었다. 예. 먹을 때뭐 먹었죠? 나도 후추 좋아해요. 저희가 크리스피랑 찐킹 소스 먹어봤어요. 찐킹은 너무 매워서 별로였고, 크리스피는 좀 매콤했어요. 얘보다 좀더 매콤했어요, 저는. 후추 양에 비해서 엄청 센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네, 딱제 입맛이랑 비슷하시네요. 근데 후추가 진짜 많아요. 좀 많이 뿌려져 있는데. 근데 이 맛이 엄청 진해.
진하다니까. 이게 많이 안 부러져 있는 거야, 봐봐. 많이 부러져 있어요. 자. 잔뜩 부러져, 잔뜩. 이게 적게 부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적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털어서 먹거나, 좀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후추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적지 않아요. 제가 좀 독한 걸 좋아하나 봐요. 근데 나쁘지 않아.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념이 묻혀져 있는 그 매운 치킨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블랙페퍼 치킨 드시면 매콤하게 깔끔하게 드실 수 있겠네요. 네. 네, 엄청나게 뿌려져 있어요. 후추랑 뭐 깨도 있고요. 대부분 후추예요. 가슴아, 내 가슴아, 따라라, 나의 살이지요. 후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탈락. 네, 반반, 콤보. 여러분들은 치킨 좋아하십니까? 치킨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 다 좋아하시죠? 치킨? 그죠?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다음으로 치킨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고기가 좋아요? 치킨이 좋아요? 일반 뭐, 돼지고기, 소고기가 좋아요? 아니면 치킨이 좋아요? 저는 고기. 고기? 네. 황금알 치즈볼. 제이님은 치킨? 난 치킨? 아, 고기도 좋긴 한데. 아, 짱님은 치킨이 더 좋아요? 뭘 좋아하신다는 거죠? 아! 어? 웬일이야? 오늘 니 빼고 다 치킨이 1등인데? 아. 저랑 은기 누나 입맛 비슷한 거 아시죠? 아, 은기 누나는 고기네요. 역시 솔직하시네요. 둘 다 나쁘지 않아. 고기도 맛있어. 나 불고기 이런 거 좋아해. 불고기나, 꽃등심 아니면, 그, 항정살, 이베리코. 이베리코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자, 못 드셔보신 분은 꼭 드세요. 고기도 나쁘진 않아. 황금알 치즈보는 좀 짭짤합니다. 그 안에, 약간 체다 치즈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모짜렐라 늘어나는 치즈는 별로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멘보샤도 함께. 멘보샤도 판매하는 거 알죠 여러분? 가격 5,000원. 5개 들었네요. 우리 누님들은 뭐 드셨어요 오늘? 맛있는 거 드신 분? 네, 진짜 저희 지점이 좀 잘 튀겨주시는 것 같아요. 치킨을? 네. 얘도 잘 튀겼어요, 사이드도. 네, 잘 튀겨서 그런지 느끼하지 않고 깔끔합니다. 한 개 전원? 뭐가? 우리 윤정님의 뭐 어떤 거? 손톱? 뭐가? 멘보샤 말씀하시는 건가? 삼계탕 드셨어요? 햄버거 드셨어요? 삼계탕, 햄버거, 유부초밥. 유부초밥 어디서 샀어요? 샀죠? 유부초밥 샀죠? 삼계탕은 은기 누나 그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정님은 뭐 사먹었네. 햄버거. 네. 멘보샤. 이거 가까이 가서 소리 한번 들려줘도 좋겠다. 그럴까요? 한번 가볼까요? 일단 기름도 되게 잘 털어주셨어요. 그럴까요? 네. 여기 튀김 맛집. 멘보샤도 매콤한데요? 뭐야, 지금 일단 딱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켜먹는 여기 BBQ 지점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데 의외로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 당연한 건가? 노하우가 있으셔서. 60대 노부부. 할아버지 할머니. 네. 아,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에요. 60대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주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아저씨 60대요? 네. 어지럽네. 간식으로 햄버거를
너무 잘 튀겨졌어, 멤버샵. 네, 너무 좋아요. 방금 말 치즈볼도 잘 튀겨졌어요. 느끼하지 않네요. 딱 좋아요, 먹기. 얘도 매콤한데, 왜 매콤한 거야? 같이 튀겼나봐. 마지막, 아닌가? 왜 매워? 안 매워요? 얘를 먹고 나서 그런지, 그, 매운맛이 좀 잘 못 느끼겠네요. 난 계속 매콤한데, 멤버샵. 이 맛이지. 튀김 색깔 노릇노릇하니 예쁘죠? 진짜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서 치즈볼 색깔 되게 노릇노릇하니 예뻐요. 안녕하세요, 제시카님. 안녕 제시카님, 몸은 좀 괜찮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멤버샤가 막 눅눅하고 막 질기거나 그러지 않고 너무 부드럽게 바삭바삭 이렇게 싹 으스러지네요. 너무 좋아. 식감 너무 좋아요. 맛있다. 다리. 배고프다고? 그럼 뭐 먹어야지. 아, 내일 하가마를 가세요. 힘내세요. 엄청 힘든 것 같은데 보니까. 파이팅. 꼭 이겨내십시오. 힘내요. 나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역시 다리살이 제일 맛있어요. 자, 여러분은 최애 부위 어딥니까? 최애 부위. 치킨 중에? 네. 치킨? 왜? 그럼 시키면 되지. 늦지 않았어. 뭐가 문제야? 바로 지금이야. 날개 좋아하세요? 날개? 날개가 좋은 이유. 날개 왜? 나는 봉. 어머! 왜 날개 많네. 역시 은기자는 저희 어머니도 날개 좋아요. 너랑 입맛이 좀 비슷하네. 닭다리. 예. 크고 큼지막한 고기 한 입에 한 가득 들어오는. 그쵸? 뻑뻑하지 않은 야들야들하고 기름진 그 다리살. 바로 그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뻑뻑살 잘 먹는 편인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은기 누나는 닭다리살 많이 드시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우리 순 누나나 뭐 정님도 마찬가지지만 날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닭에 힘줄, 핏줄 뭐 다 드시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와 그냥 살을 드시는 게 아니라 오만장기를 다 드시는 거예요. 뭐 정맥, 대동맥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드시는 거예요. 마야님은 갈비뼈 좋아해요? 살 얼마 없는 부분 좋아하시네요. 잔인한 언니들. 꼭 피를 먹어야겠다면서. 고창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언니들 기름에 튀겨진 피는 꼭 드셔야겠냐면서. 그래요. 만수 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저는 하얗티 하얀 요 뻑살을 좋아합니다. 뻑살을 주로 이용을 하죠. 순백한 제이님. 무서운 언니들. 지대로 살만 드시겠다 그거죠, 제이님은. 근데 다리가 많게, 날개가 많게. 핏줄이요? 전 다리가, 날개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저 자기가 먹는 부위는 아니라고 할 것 같다. 잘못되면 다리? 맞아요. 직구 생각 맞았습니다. 그쵸. 다리죠. 언니들 알면서 드시는 거였네? 아, 우리 언니들 알면서 드시는 거였어요? 그래요.
저는 제가 먹는 부분이 아니길 바라며 날개. 날개도 좋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게 시켜 먹는 BBQ 이 집은 네. 좀 뭔가 실망을 시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초코님도 여기 좋아하세요. 맞아. 여기랑 페리카나인가? 맞아요. 거기랑 전바점. 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부정하세요? 힘줄 먹는 여성분들, 핏줄 먹는 여성분들. 쏘떡도 한 개 먹을게요. 다리 안 드신 분이 꽤 계시네요? 야? 다리 안 드신데? 아니, 동네에 BBQ 맛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진짜 전바점인가 보다, 그지? 그런가 봐요. 우리는 맛있어. 그리고 여기는 다른 치킨집에 비해서 우리가 시켜먹는 BBQ 집은 보통 닭에 밑간을 하잖아요. 간도 되게 잘 되어 있어. 그리고 치킨이 좀 부드러워요. 뻑뻑살이 막 되게 뻑뻑해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 되게. BBQ 치킨의 특징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는 진짜 바빠요. 그러면 항상 바빠요.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돈 벌어서 뭐 하실까? 손주들 용돈만 주실까? 아, 근데 집 사주려나? 아닌가? 따님이 한 분 있는데 엄마 아빠에 잘 도와주고 되게 착한 것 같아요. 배달도 자전거 타고 배달해요. 따님이? 바쁠 때. 와, 엄청 착하다. 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 직원 쓰라고 그러지. 맞습니다. 따님 엄청 착하다. 멋있다. 멋쟁이. 느끼하지가 않아. 너무 맛있어요. 여기는 진짜 번창해도 할 말 없습니다, 여기는. 배달비 받아요. 2,000원 배달비 추가 있습니다. 되게 가까운 데 있는데. 그러게요. 거리에 비해서 배달비가 비싼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치킨 하면 배달 아닙니까? 치킨 하면 배달. 배달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래서 치킨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쿠키마켓? 크림 닭갈비? 곱돌이탕. 크림 닭갈비? 무슨 리조또 맛 같을 것 같은데. 곱돌이탕은 안 보는 할게요. 네. 곱돌이 뭔지 알죠? 뭐 나는 안 봐도 먹을 것 같아. 네.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곱창 밴드와 블루탱 요리하는 건가? 블루탱 이름이 돌인가 하나요? 네. 쿠켓은 뭐야? 그 막 요리 뭐라 해야지 레시피 같은 거 막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 그래? 예, 판매도 하고. 우리가 너무 급하게 비상으로 시키는 바람에 바로 죽을 여기 치킨으로 먹고 있으니까 너무 싫다. 저는 황금알 치즈버는 보통. 제님 어때요 이거? 스타루. 네? 스타루. 스타루. 아, 들어오실 때 사와요? 이해 못했어요, 많이는? 네. 오케이. 큰일 났어. 네. 장사 하루트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어, 갑자기. 윤기나한테도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들어올 때 사온다잖아요. 그래, 부지런하신 거죠. 들렸다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래도. 집 옆에 오는 길에 있겠죠. 뭐, 아직 모르시는 분. 스타루. 아는 사람 없어? 정말 바보. 그래도 모르겠어? 이제 아실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리뷰하거나 그러면 뭐 물어보면 난 그렇게 말해야겠다. 스타루. 뭔가 좀 귀엽지 않아? 어, 그거 어때요? 맛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스타루. 억양도 따라 해봐요, 마이니. 스타루. 막 맞아요? 쥐어받고 싶네요. 은기는 아직도 몰라요, 은기는. 어, 은기는 아직도 몰라요? 정말. 생각하게 드는 단어예요, 근데. 너무 쉬운 단어잖아, 앞에 두 글자가. 그쵸. 근데 생각하게 됩니다. 갑자기 좀 낯선 단어예요. 아시죠? 쓴나 지금 모르면서 지금 웃는 거 아니죠? 누가? 순나라 모르면서 웃는 거예요? 뭐 정말 오! 어, 잘 나왔다 이거. 어떡하지? 어, 잘 빼셨네요. 어떡하지 이거? 떡은 일단 쫀득쫀득해서 쫄깃쫄깃 맛있고요. 이거 젓가락 써요, 선생님. 소세지도 좀 그냥 저는 먹을만한 것 같아요. 괜찮은 편. 와, 역시 근데 BBQ는 이 고기 덩어리가 커요, 되게. 큰 닭 써요, 큰 닭. 날개랑 봉이랑 붙어있는 부분이요? 그쵸. 득템. 봉 드릴까요? 난 요거 봉한 개 드시잖아요. 요거만, 요거만 먹어요 그냥, 그러면. 먹어요 그냥. 아, 다리는 제가 두 개 먹었으니까 재밌는 거. 아, 아니야. 근데 진짜 이 봉이, 여러분 봉이 다리 사이즈예요. 보통 치킨집 다리 사이즈. 저 혼내주라고요? 왜요? 네. 치킨집에서 사이드 음식만 시켜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사이드 음식만 시켜서 먹어본 적은 있죠. 있냐? 그럼 뭐, 그럼 뭐라고 할까? 배달, 그, 아, 가게에 입서. 아, 진짜 사이드가 먹고 싶었나 보구나. 메인을 안 시키고, 네. 사이드 음식만 다 시키면. 우리 가게 사이드 맛집인가? 그런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먹고 싶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맞아요. 사이드만 드셔보신 분. 사이드는 먹어봤겠죠. 치킨집 가서. 사이드 한 잔이요. 가게에서 뭐라고 안 하죠? 우리는 대신에 치킨 한 마리 가격 이상을 시키니까. 네. 배달 최소 금액만 채우면 돼요. 그리고 뭐 배달비도 주지 뭐. 네. 오늘 같은 날 써. 오늘 같은 날 써야지. 옷이랑 잘 어울려.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너무 웃긴다. 어제 우리 갖고 놀았던 거 있죠? 내가 말했던 거. 나 이걸로 멘모샤 먹으면 되겠다. 노란 꿀벌. 이거 원래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붙인 거예요. 귀엽지. 베스트 아이템. 네오도 붙을까? 네오? 어, 아우, 씨. 닦아야겠네요. 어? 닦아야겠어요. 이거, 오늘 처음 쓰는 거야. 쓰려고 놔뒀다가, 네. 오늘 지금 처음 쓰는 거야.
이런 건 어디 사냐면, 이거는, 요거 미니 있잖아. 이거, 이 뭐라고 아, 하지? 뭐. 만약에 이 장면을 지나가는 행인이나 남자분들이 본다면, 저 새끼 저 뭐야? 그러겠지? 유미. 그리고, 종합 쇼핑몰이나, 멀티플레이스 그런 데 있잖아. 근데 그런 데 가보면, 아니면 문구점, 펜시 이런 데 있잖아. 같은 말인데, 가면은 팔아요. 그러면 종종 사요. 저 새끼 좀 뭐야? 귀엽죠? 귀 없애는 거 아니야, 제 귀? 일로 와봐. 만약에 우리 엄마 집에 오셨어. 그래 같이 먹는다고 내 이제 포크를 이렇게 딱 꺼내놨어 이거. 그럼 우리 엄마 뭐라고 할까? 뭐 웃으실 것 같은데? 어? 보고 웃으실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뭐라고 할까 이거 보고? 야가 야가 진짜 드디어 이제 어르신들이 이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왜요? 아 드디어 밥상 머리에서 이래봐요. 참.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좋아해요. 또 응유는 아버님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야야. 일단은 맞아요. 응, 이 멘보샤요. 네. 비비큐 멘보샤. 원체부터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지만. 특히나 이런 건 실생활에 좀 쓸 수 있는 편이야. 냉장고에 메모지 글 써가지고 딱딱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냉장고 자석으로 쓰면 돼요. 맞습니다. 귀여워요. 뭐가 있는 거야? 쉬리. 쉬라 좀. 쉬라고. 얘 어떡하지? 입으로 들어갈까봐 걱정돼요? 멤버샤가 얼마예요? 5개에 5,000원. 5개에 5,000원? 네. 그러면 비싼가? 비싼 거야? 짱님도 귀여운 거 좋아해? 아니야, 안 내려.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스마일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스마일 찹쌀 거기보다. 아, 그래요? 예. 조금. 최근에 드신 치킨이 뭐예요, 여러분? 나 더 귀여운 거 있네. 귀여운 거 딱 많냐. 끝도 없다. 이랑도 잘 어울리냐. 이 나그라띠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유아틱 하면서. 네. 귀여미. 떡이 근데, 떡도 되게 잘, 그, 고온으로, 고온 기름에 튀겨서 그런지, 떡도 안 딱딱하고, 안 질기고, 되게 부드럽네. 이거 왜 그런 거지? 식었는데도. 떡 맛있어요. 엄청 부드러워. 왜 그런 거야? 최근에 처갓집 슈프림 치킨 먹었어요? 그건 좋아하시나봐요? 그건 우리 안 먹었나? 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딴 거 먹었던 것 같아요. 야, 이러니까 착시 효과인데, 치킨, 이거 소떡이 꽂혀있는 것 같아. 괜찮다. 느낌 괜찮네. 이거 다리 아니에요? 다리? 저 다리 크기에요, 여러분. 다리. 아, 이 부분을 갈비라 그런 건? 이 부분을 좋아할까요? 치킨 맛은 느끼고 싶고, 살은 찌기 싫고. 맞췄나,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잔인한 여자일 수도 있어요. 갈비 쌀 때. 아니! 그 갈비 뼈에 이가 이렇게 따다닥따다닥 긁히는 느낌을 좋아할지도 몰라요. 괜찮네요, 그러면. 어서와. 자다 일어났어? 힘들지, 요즘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잠이 부족하다, 항상. 네. 어, 은규야, 너 쿠폰도 당첨됐어요? 어. 운 좋으시네요. 웃기는. 기다 아니다, 말은 안 하네. 근데 왠지 들킨 것 같은 느낌. 어? 현대. 맞아, 안녕. 솔직히 대답해봐요. 이거 살봐라. 비밀로 할게요. 뭐 비밀까지? 아우, 자꾸 영수증 거슬리네요. 비슷해요. 헐. 그래. 역시 나 귀신이지? 치킨을 먹고 싶은데 사진 찍으시고. 어, 저는 블랙페퍼 치킨 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더 맛있는 치킨들이 많아서 딴 건 먹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황금 올리브랑 반반이죠? 네. 난 요렇게 먹는 거 괜찮아. 콤보로? 괜찮은 것 같아. 자, 오랜만에 또 치킨을 먹어보았는데요. 네. 어, 개인적으로 양념이 발린, 뭐, 약간 매운 소스들 많잖아. 그런 거 묻어있는 매운 치킨 싫어하시는 분들. 페퍼, 블랙 페퍼 치킨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전혀 좀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게 매운맛. 후추의 매운맛으로서 네. 매운맛을 올려서 드실 수 있는 치킨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에도 반반 이렇게 시켜서 먹고 싶네요. 마음에 듭니다. 마니님은요? 네, 저도 다음에 이렇게 시켜먹으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재밌는 친구들, 안녕.